똑똑해, 요렇게요. 말을 해주는 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냥 막 두드리는 것보다 나는 더 똑똑해질 거고 앞으로 내 머리는 점점 좋아질 거야. 그리고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시면서 100개를 두드려 주실 거예요. 머리를 아무데나 막 두드리셔도 좋겠지만요. 특히 100회라는 건 100가지 혈자리가 모이는 장소가 100회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귀 제일 높은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는 부분, 정면이랑 만나는 부분이 백회혈인데요. 얘는 많이 두드려 주실수록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두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 어깨가 시원해. 네, 내 어깨가 무거워? 시원해. 내 어깨가 시원해요. 이렇게 두드려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잘 안 닿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안 닿는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안 닿는다고 해도 계속 안 닿지만 여기가 안 닿아서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계속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아, 우리 선생님 안 닿으면 안 되죠. 어르신 중에는 진짜 안 닿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여기 하면서 두드리면서 뭐라고요? 시원해. 누구 어깨가? 내 어깨. 그렇죠. 다 내 거예요. 내 거. 남의 게 아니라요. 내 어깨 시원해. 내 어깨 시원해. 내 어깨 시원해. 내 어깨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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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왜 귀를 왜 잘랐냐면요. 내 어깨 시원해. 내 어깨 시원해. 우리는 가능한데요. 스위드 수업을 하다 보면 그게 어르신들이 말을 그렇게 길게 못해요. 길게 못하세요. 그래서 앞부분만 네 번 가시고요. 뒷부분은 그냥 시원해 시원해 하면서 가볍게 두드려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내 가슴. 내 가슴. 꽉 막혀? 꽉 막혀. 내 가슴 꽉 막히면 안 되잖아요. 내 가슴 뻥 뚫려. 내 가슴 뻥 뚫려. 내 가슴 뻥 뚫려. 내 가슴 뻥 뚫려. 뻥 뚫려. 뻥 뚫려. 뻥 뚫려. 뻥 뚫려. 뻥 뚫려. 이렇게 갈 건데요. 여기. 전중혈 있잖아요. 네, 전중혈. 여기 가슴 사이 여기에 쏙 들어간 혈자리 있거든요. 거기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선생님들은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여기 만지지 못할 정도로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아프신 분들은 자꾸 여기 스트레스가 많이 나는 스트레스가 많구나 하고 자꾸 만져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풀린대요. 아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요. 맞죠? 아, 가슴 여기 전중혈 하면서 스트레스 많으신 분이 여기서 아파요. 예, 근데 신기한 건 이거 아픈데도 계속 만져주고 하다 보면 풀려서 저희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게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만지지도 못하다가 계속하니까 만질만 하다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쨌든 여기 가슴은 막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파요. 내 가슴 뻥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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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뚫려. 뻥 뚫려. 뻥 뚫려. 뻥 뚫려. 딱 크게 내부위를 갖기 때문에요. 다리는요, 다리는 관계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게 다리잖아요. 정말 다리가 튼튼해요. 걸어서 어디를 다닐 수 있고, 다리가 조금 불편해도 지팡이라도 짚고 다닐 수 있으려면 어쨌든 다닐 정도의 그 정도의 기력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내 다리 튼튼해, 내 다리 튼튼해, 내 다리 튼튼해, 내 다리 튼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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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실 거고요. 그런데 노래를 신고산 타격에 맞출 거거든요. 나오면 친구산이 우르르르르르 차 떠나는 소리에 구고산 그대기는 나오지만 사는다. 어랑어랑이 나와요. 어르신들 가사는 모르는데 어랑어랑부터는 다 나와요. 다 앞으로 갈 거예요. 어랑 어랑 어야 어야 야 무늬가네 주셔야 이게 예뻐 보여요. 손만 이렇게 하면 엄청 웃기잖아요. 어깨를 흔들면서 흔들면서 좋아요.
좋다, 좋다 하면서 이렇게 힌트를 주실게요. 자, 2절에서는요, 그럼 계속 요거만 하면 또 재미없겠죠? 옆으로 갈게요. 옆으로. 3절에서는 또 위로도 갈게요. 어랑어랑이 계속 반복되는 가사이기 때문에요. 한 부위씩 두드려주면서 4절에는 다시 원위치로 갈게요.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가는데 중요한 건 아까 나와의 소통이에요. 나는 더 앞으로 똑똑해질 거고 내 어깨는 흥신도 없이 시원할 거고 내 가슴은 뻥 뚫릴 거야. 내 다리는 튼튼해서 나는 계속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래에 맞춰서 가볼게요. 앞으로 신나게. 뭐야? 아, 나 왜 말해요?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고. 어머, 지금. 지갑은 뭐야?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